안녕하세요. 옥인의 다육입니다. 네, 오늘은 무름이 온 블루드래곤. 예, 요렇게 하루가 지나서 상태가 더안 좋아졌죠. 예, 어제 에어컨을 틀 때, 그때 거실로 피신하고 했지만, 예, 회복되지 못하고, 예, 상태가 지금 더안 좋아졌답니다. 예, 그래서 이요 다육이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뿌리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, 그런 것도 우리 이웃님한테 보여드리면서, 또 요런 다육이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원인이 뭔지, 예,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예, 제가 지금 흙을 뒤집어 보니까 흙은 지금 바짝 말랐죠. 예, 그래서 요 다육이가 물을 많이 주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예, 보통 이렇게 물러서 보면은 속이 습하거나 그런데 지금 뭐 상토 성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아주 통풍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예, 없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요 아이가 심어주기 전에 이 균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예, 그런 다육이들은 이 아무래도 살균제를 주기적으로 치주거나 예, 그렇게 하면은 이 다육이가 건강해질 수 있었을 텐데, 요렇게 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저처럼 베란다에 안에서만 키우는지라 약방제를 전혀 안 해줄 때에는 요렇게 기온이 높아지고 환경이 안 좋고 폭염에 열대야가 있을 때에는 이 병이 있는 다육이는 이 견디내지를 못한답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입장 하나하나 요렇게 보니까 처음부터 조금 예, 상태가 이 균을 갖고 있지 않았 나 예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예, 그래서 요런 다육이들 우리 이웃님께서 들이시거나 할 때, 입장만으로 다육이를 이 데리고 오기 때문에 뿌리 속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잖아요. 예,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이웃님들께서는 또 열심히 약을 뿌려주시는 이웃님들도 계시고, 또 저처럼 약방제를 또 못해서, 예, 요렇게 또이 무름이 진행되는 예, 그런 예, 상태가 있을 것 같아요. 예, 보통 예, 약방제를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이웃님께서는 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바로 또 약을 치쳐서 예, 그렇게 관리하시는 이웃님들도 많이 계시죠. 예,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 아이는 이 균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나 예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예, 그래서 요 아이가 잘 지내다가 이 기온이 높을 예, 5월에 폭염이 왔었죠. 예, 그때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죠. 예, 그래서 보통 다육이들은 이 온도가 낮으면은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다가 기온이 높으면은 무르는 현상이 발생하죠. 예, 보통 28도가 넘으면은 이 다육이들이 힘들어하는 예, 그런 기온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 균을 가지고 있던 다육이들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답니다. 예,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요런 다육이 들이실 때뭐 입장이나 뿌리 상태 그런 거를 잘 체크해서 들이셔야 되겠죠. 예, 제가 지금 적심을 한번 해볼게요. 예, 지금 뿌리부터 지금 진행돼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. 예, 그래서 진행 속도가 이 그렇게 이 빠른 건 같지 않은데 지금 열대야와 폭염으로 인해서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. 예, 만약에 계속 날씨가 괜찮았다면은 또 어떻게 건강해질 수도 있었을 듯해요. 예, 그런데 지금 이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, 요런 경우에는 이 주기적으로 약방제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예, 그런데 저는 또 베란다 안에서 약방제를 안 하는지라, 굳이 요런 다육이를 피해를 없애려면은 이 전체적으로 약방제가 안 된다면은 요렇게 한 5월 초쯤에 상태가 조금 안 좋다 싶은 요런 다육이들만 골라서 살균제를 한 번씩 쳐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예, 그래서 약방제가 없이는 이 무름균은 이 없애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아이를 보고 아, 약방제가 꼭 필요한 다육이가 있구나. 예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오늘 요런 뿌리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답니다.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
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